많이 오셨습니까? 어. 왔어. 왔어.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낚시? 아니 낚시 말고 오늘 지금 통발 한번 쳐보려고. 통발이요? 어, 통발. 낚시하기 귀찮으신거 아니죠? 아니, 통발이 또 거저 먹는 게 있다가 약간 공짜 같은 느낌이 있어. 낚시와는 별개로. 보너스. 보너스 바로 그거지. 또 혹시나 꽃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어 같은 거라도 한 마리 들어가면 또 맛있는 라면 아이가. 오늘은 통발 두 개만 던질 거야. 왜 두 개만 던져? 저희 더 던지면 보너스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법적으로 통발은 바다 통발은 1인당 한 개. 그걸로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명이니까 통발 내 거 한 개, 너 거 한 개. 두 개씩. 두 개만. 그래서 잡으면은 내 거에 꽝 쳐도 너 거에 잡으면 우리 그래도 먹는 거 같이 먹는 거다. 내 거니까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이면 안 된다, 너. 아, 형님 것도 뺏어 먹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통발 여기 보면은 이거 잡고 열면 여기 미끼 담는 통이 있어. 미끼는 내가 꽁치를 좀 장만해 왔거든. 아, 꽁치 비릿한 꽁치. 이것도 그냥 꽁치가 아니고 약간 삭혀져 있어. 이야, 보이나? 이야, 일부러 삭히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꽁치를 여기 넣어. 대박이다. 아, 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얘들은 우리랑 다르게 엄청 좋아한다고. 꽁치 담았지. 그리고 아, 이거 요 삼겹살. 이거 사람 먹기도 아까운 삼겹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 얼려있던 거 유통기한이 좀 많이 지난 거 있잖아. 아, 아 그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 구독자분들도 냉장고에 분명히 묵혀져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요런 거 여기 이제 통 없으니까 여기 통째로 한 개 요렇게 그냥 넣어두는 거지. 오케이? 괜찮네요. 어, 괜찮지. 그리고 또 꽁치 한 마리 더. 또 아쉬우니까 삼겹살이 혼자서 또 쓸쓸하니까 요 배 살짝 깔라갖고 이렇게 내장 살짝 풍미가 풍기도록. 삼겹살 심심하니까 이렇게. 자, 요 카면은 통발 미끼 완벽. 자, 우선은 통발은 이렇게 한 손에 쥐고 줄을 잘 사려요. 아, 그래야지 흠김없이 날아가겠지. 중요한 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통발을 던지면서 이 줄까지 같이 던지는 수가 있어. 그럼 통발도 잃어버리고 바다 쓰레기도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든 손의 줄은 꼭 잡고 있어야 된다. 여기 금주에는 내가 잡을 마지막에 잡을 줄을 꽉 쥐고 여기는 풀리도록 할 거야. 알겠지? 네. 자, 자 간다. 불꽃 캐스팅 간다. 통발 불 캐스팅! 그리고 이렇게 줄을 챙겨갖고 땅바닥에 도착하면은 요게 잘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잘 묶어놔야 돼. 자, 으이샤. 오케이. 줄 묶기까지 완벽! 자, 두 번째 통발도 간다잉? 네? 이번에는 자 간다. 자 간다잉. 불꽃 캐스팅. 야, 거리 똑같. 오케이. 마지막 통발까지 우완 뼈. 저 통발은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문 열면은 바로 바다. 통발 때문에 잠 제대로 못 잤어. 아이, 도착했으니까 빨리 한번 가볼까? 가보시죠. 아이, 가보자 가보자. 빨리 한번 가볼까요? 뭐 들어있을지 엄청 궁금한데? 무게감은 어때요? 무게감은 뭐 그냥 잘 모르겠어. 뭐지? 뭐지? 아 낙지. 낙지요? 낙지 아니에요. 뭐고 이거? 아닌데? 야, 야 구멍 뚫렸다 이거. 아, 구멍 뚫리고 이거 독가시지. 독가시지.
와, 구멍이 어디 있는데? 여기 구멍 나잖아. 아, 아 맞네. 아, 야. 내 모두 끝다. 야, 어느 게 돈까지지? 지금 요거 내 말이다. 아, 아. 요 지금 삐 보이시죠? 요 삐 싹 지금 올라왔잖아. 밑에 그거야 다 그래. 네, 요거를 정말 그냥 만지면 안 돼. 이거는 탈 때 지느러미 쪽으로 손 최대한 안 가도록 조심히 방생해야 돼. 방생 꽉 누질러야 된다 이거. 이것도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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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통발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벌써 꽝쳤어요. 어 이것도 뭐 걸림에서 올라오는데? 야 이건 좀 무겁다. 진짜요? 어 이건 조금 무겁다. 야, 저 풀이 머리 걸린 거. 아 이건 뭐 이거 뭐 풀 이 위장에 있는데 이거? 어 풀에 위장돼 있는데? 이야 우와 이야 이거 멋져 내리고 이야 위장돼 있어갖고 한 마리도 어 이거 뭐지? 그거 왜 논리가 있었네? 아니요 이거 누가 열었네 한번 누가 한번 열었다. 맞네. 누가 한번 열었네요 여러분들. 열고 안에 내용물을 해서 다시 던졌는 것 같아요. 저것도 그냥 뜯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분명히 잠그고 나서 던졌거든요. 잠그고 나서 던졌는데 야 서운하네요 이거. 진짜 이건 서운하네. 이건 진짜 서운하네. 야 어쩔 수 없네요. 오늘 굶어야 되겠는데? 굶어야 되겠는데? 아, 서운하다. 아, 참, 아쉽네요. 약간 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다, 아쉬워. 내가 유튜브 열심히 볼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잡으면 되죠, 뭐. 그럼? 네. 자, 가자. 갖고 가시려면 독가시치도 갖고 가시지. 요거는 또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을 노려야 된다. 불꽃. 불꽃. 캐스팅. 자, 다시 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만나요. 시다가 차를 세우셨어요. 아, 내가 뭐 할 게 있어 갖고. 할 게 있어 갖고 잠시 내려야 돼. 아, 그래요? 어. 아직까지 정말 저희 아직 하나 더 남았고 내일도 있습니다 형님. 가자 가자 내일은 올라오겠지. 맞습니다 형님. 오케이. 아 오늘은 통발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네. 오늘은 잘 있겠지. 오 오늘 스무스하게 달려오는데 오늘은 왠지 느낌 좋아. 묵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지금 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 뭐야? 뭐고? 미끼가 썩은 건가? 아, 완전 뻥통이고. 아니 어떻게 개 한 마리 안 들어갈 수가 있지? 진짜 어떻게 개 한 마리 안 들어갈 수가 있지 진짜로? 어떻게 이렇지? 하지만 통발 도전은 실패. 어쩌겠노 이거. 어쩌겠노. 통발해갖고 꽃게라도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라면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그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 걸 그랬어요. 이거는 구워 먹을 거 진짜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 거. 야 동말은 또 다음번에 한번 해보자. 야 그래도 애기 공짜로 주웠다. 애기라도 공짜로 주웠다. 가자. 통발 꽝은 아쉽게 되었지만 마침 사량도에 친한 형님들께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서 좀 맛있게 먹고 기분 좀 풀겠습니다. 김치가 삼겹살보다 더 맛있겠노. 또 여러분들 밥 먹는 기가 막힌 레시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기름! 참기름 들어가 주자. 참기름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만두를 빻아야지. 볶음밥에 만두 해야 이거 무조건 쓰려야지. 이게 완전 마무리 마무리 캠핑의 마무리 고구마 마무리는 참기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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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근데 볶음밥 너무 잘 볶였는데요, 진짜? 아, 그거 안 볶였나? 제일 맛있대. 와. 야, 잘 넣었다, 이거. 와, 진짜 맛있네요. 근데 만두 요것이네. 그럴까? 안주도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네. 한잔 먹어가면서 먹었다. 아, 지금 너무 맛있어. 안 좋죠. 형님 아깝습니까? 아, 미역국 끓여줄게요. 진짜 미안하다. 야, 미역국 끓여준다. 미역국 끓여줄게. 분리수거 철저한 거 같아. 아, 이것도 알려줘야 돼. 와, 진짜 분리수거 형님 철저해. 그냥 바로 떼주네. 가기 전에 우리 먹을 때마다 나는 좀 분리수거. 아, 분리수거 다 돼 있네. 무조건 분리수거. 네. 이거는 우리가 요종래를 써갖고 버리면은 어차피 다쳐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고 가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좋구나. 이 지역구에서 제가 여기 통영에 놀라서 통영 쓰레기 봉투를 써서 여기 버린다기보다는 형님 말씀은 나 대구 사니까 내 대구 쓰레기 봉투를 그렇지. 써서 그렇지. 대구에서 갖고 가서 버린다. 그렇지. 이야. 이게 왜냐면 기본 분리수거. 아, 그래서 대구 쓰레기 봉투를 갖고 그렇지.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아,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건 당연한 거야. 아, 진짜.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설 자리가 더 늘어납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요즘 방바지를 한 것도 가봐라. 차박 금지, 낚시 금지, 가져간 쓰레기 가봤어요. 내가 한 5년 전만 해도 그거 없어도 문구 없었던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다 있어. 이거 장애도 없어. 맞아요. 그만 우리 분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에이, 누가 치우겠지? 이러고 버리거나. 누가 해주겠지? 이게 제일 안 좋은 거. 그게 정말 웃긴 게, 저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놔두고 왔냐? 난리 납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 아까 놀라웠으면, 쓰레기만큼은, 진짜, 이거는, 매번 가면 되지만,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맞아요. 근데 결론은, 팩트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지겨워요. 지겨운 말인데, 꼭 해야 되는 말입니다. 꼭 우리가 먹고 나서 갖고 올 쓰레기 꼭 저희가 꼭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운데, 진짜 쉬워요.